후배가 여기 가기는 했던 친구예요. 저 이윤철 선생님 잘 알아요. 아, 잘 아세요? 네, 볼게요. 인터넷 신문인데. 아, 인터넷 신문. 저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살려주실래요? 뭐 아니야? 남자 버전으로. 누나부에? 저는 투명함이 이건 맞아요. 어, 사치고 됐으네, 헌터. 가라오케를
살면서 예. 제주국제공항에서 한 33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~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. 내가 예. 이제 요즘은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땐 내가 정말 일본 사람들이 90%가 돼. 일본어로 공부하면 안 돼. 던지 모든 것이 꿈꾸는 것 같아요.